목을 집중시켰었는데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심장병 걸릴 것 같아. 사귄 게 아니까 사귄대요. 좋아. 뛰어난 외모와 아이, 다양한 자식아! 역할 변신으로 안방까지 사로잡은 꽃중년 탤런트 이동준을 만나보자.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제 나이요? 아이고 56세입니다. 생체 나이랑 들어보셨어요? 네, 생체 나이. 예. 현대 사회에서 건강의 핵심은 생체 나이. 우리 몸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노화 속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길이. 더 빨리 당신의 선택은 혹은 더 더디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내 나이, 몸이 알고 있는 진짜 나이. 생체 나이 관리로 건강을 지키자. How old are you? 과연 당신의 나이는? 탤런트 이동준의 생체 나이 몇 살이세요? 생체 나이 측정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동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운동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태권도 이거 하니까 아, 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만큼 뭐 한 5살에서부터 10살 그 사이 정도는 줄지 않을까. 체력이 그 정도 자신해요. 40대 중후.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몸 구석구석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다. 자, 검사를 끝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 뭐 조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데 과연 제가 40대 안쪽으로 좀 들어올까. 검사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느끼는 걸로 봐서는 뭐 좀 한 10년은 더 줄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내 욕심이에요. 그랬으면 제발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욕심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우와, 깔끔하게 정리된 이동준의 보금자리. 곳곳에 액자와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 뷰가 좋아요. 한강이, 한강이 바로 여기 있고 와보니까 이쪽 한강 너무 좋더라고요. 풍류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자연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멋진 전망. 와, 반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연기 생활을 시작하기 전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로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동준. 여기 이 무수한 상패들이 태권도 선수 생활의 흔적들이라는데 훈장까지? 저는 세계 선수권대 세 번 금메달 따고 뭐 아시아 대회 등등 해가지고 대표적인 건 세계 선수권대이죠. 아, 이것은 태권도 이제 스티븐 시거라고, 그러니까 스티븐 시거라고 영화에 뜬 거예요. 할리우드 액션 스타 스티븐 시걸과 호흡을 맞췄던 작품. 영화의 한 장면이지. 스티븐 시거라고 영화의 한 장면. 미국의 액션 배우와 한국의 전 국가대표 선수의 화려한 태권도 기술들이 돋보였던 영화. 와, 이때 인기 참 많으셨겠어요. 오! 그때는 참 싱싱했죠, 제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보조개를 이렇게 쪽쪽 날리면서 연기를 하나 해가지고 지금의 그 팬들이 다 50대, 60대 막 이런 아줌마들. 저는 아줌마들 팬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탤런트 이동준은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변함없는 외모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동준. 그의 건강 비결을 살펴보자. 요즘 홍삼 같은 건 기본 아니에요? 아, 홍삼도 챙겨주세요? 네, 홍삼 같은 건 기본이니까. 홍삼이나 뭐, 뭐 요즘 뭐 이런 꼬치뽕 같은 경우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꼬치뽕도 지금 먹고 이게 저 뭐야 상황버섯 같은 거
요거 이제 요것은 상황버섯이고요. 상황버섯을 끓인 거고 요것은 그리고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칡 있잖아요.